안철수 전 의원도 당을 만들었습니다. 국민의당 선언을 했는데 어제 방명록을 쓰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조금 시류를 못 읽는 실수라 가십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장면 함께 보시죠. 보시면 안철수 대표죠. 이제 국민의당 대표가 방명록, 현충원을 찾아서 방명록을 적는데 코로나19를 코로나20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. 뭐 전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. 나라가 어렵습니다. 코로나20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라고 쓴 건데 예컨대 뭐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서민 교수님, 일단 코로나20이라고가 있습니까? 아직 없습니다.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 바이러스 전문가니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런 방면으로 실수가 안 대표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방면을 쓰기 하루 전날 좀 연습을 하고 뭐 이거 어떠냐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는데 하루 전에 좀 연습을 하라. 네, 리허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. 예. 김정희 교수님 바이러스 전문가시잖아요. 네네. 코로나19라는 명칭이 이게 숫자입니까? 코로나18, 코로나17도 있습니까? 이게 2019년도 12월 달에 나왔다고 해서 2019 해가지고 줄여서 19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저희 안철수 전 대표도 그 의대 출신으로 예. 있거든요. 충분히 아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비상상황이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이러는 상황에 그 이름을 20으로 헷갈렸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. 의학 박사 출신인데 안철수 네. 대표도 그렇죠? 그러니까 코로나20은 아직 없는 거군요. 20은 없죠. 20이 나오면 안 되죠. 안 되죠. 네. 2019년에 발생을 해서 코로나20이다. 아니면 혹시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2020년이니까. 지금 2020년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코로나20으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. 그래도 지금 계속 모든 사람,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. 코로나19, 코로나19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. 예. 헷갈려서 안 된다. 또 실수하면 안 되겠죠. 코로나19가 맞습니다.